안녕하세요. 영화평론가협회 조대정 회장입니다.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올해는 한국 영화의 큰 별 두 분이 세상을 뜨셨죠. 4월에 최은희 선생님 그리고 11월에 신성희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. 비록 몸은 떠나셨지만 우리 추억 안에서 그리고 한국 영화 안에서 그 두 분은 늘 현재형으로 살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. 두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영화평론가 그 우리 회원인 영화평론가들이 뽑은 그 올해의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 영화인을 선정하는 자리입니다. 2018년도 가장 주목받는 영화와 영화인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. 영화 평론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해서 그해 한국 영화가 성취했던 우수한 그 결과들을 이제 그야말로 공정한 투표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. 이런 영평상의 그 권위는 저희들도 자부하지만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부에서도 충분히 그 의미를 찾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. 영화 평론가들이 뽑은 영평상의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보내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한국 영화의 어떤 결과들을 이렇게 한 해의 결과들을 뽑아내면서 가장 우수했던 영화들의 상을 주지만 또한 가장 치열하게 그 영화를 대했던 그리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던 영화 스태프들도 저희가 변함없이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한 지금 한국 영화가 아무래도 이제 상업 영화가 더 강세이고 그 지형으로 흐르다 보니 사실 독립 영화나 다양성 영화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저희는 독립 영화, 다양성 영화를 지지하고 또 발견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 영화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 그리고 행복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한국 영화 평론가